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MBC 게임, 생게임배가 빠졌군요. 네, 생게임, 생게임배 MBC 게임 스타리그 루키 특별전, 네 번째 경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네. 드디어 오고 말았네요. 네. 예, 뭐. 네. 김철민 캐스터가 많이 그리워지고는 합니다. 예. 네. 저 역시, 제발 좀 빨리 좀 나오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저도요. 네. 자, 네 번째 경기. 들어가야 되겠죠? 네, 들어가죠. 네. 자, 박지호 선수와 앞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안세규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박지호 선수, 지난주에 2승 무패,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이 한동호 선수와 같은 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네. 한동호 선수는 한 발짝 더 달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상대에는 방금 조금 전 경기를 이겼던 안석열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뭐 부담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워낙 페이스가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자신의 강력한 모습을 무난하게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3승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오늘의 제5경기 루키전의 마지막 경기에서 한동호 선수와의 1전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자, 박지호 선수 오늘 네 번째 경기 기대를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안선희 선수가 앞서 빠른 승리, 빠른 1승을 가져가면서 박지호 선수와 맞서게 됐는데요. 자, 그 승리의 쾌감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안석열 선수는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 박정석 선수를 맞아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 엔터 더 드래곤 2004가 아니었고 그냥 노멀 엔터 더 드래곤이었습니다.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석열 선수가 프로토스에게는 대단히 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넘쳐나는 물량으로 프로토스가 어떤 그 태클을 선택을 하든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예. 안석열 선수와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박수호 선수와 안승열 선수가 맞서는 경기 맵 보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예, 엔터 더 드래곤입니다. 이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지금 3승을 거두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 저그가 아주 예, 못할 그런 맵은 아니거든요.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맵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안석열 선수 초반에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레어가 올라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상대를 압도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나오지 않도록 박지호 선수가 초반부터 빠른 게이트를 선택을 해서 상대를 압박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빠른 테크 트위를 선택을 해서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타이밍을 늦추든가 하는 이런 초반 전략들이 어느 정도 잘 먹혀 들어가야지만 이 안석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맵이 엔터 더 드래곤 2004입니다. 네. 자, 박지호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 이 경기보다도 마지막 제5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박지호 선수와 한동호 선수의 경기가 바로 뒤이어서 펼쳐지겠는데 자, 박지호 선수 오늘의 컨디션이 어떤지는 이 네 번째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하나포스 센게임배 MBC 게임 스타리그 루키 특별전 센게임배 MBC 게임 스타리그 루키 특별전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두 경기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네,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죠. 거부가 도저히 안 됩니다. 자, 박지호 선수입니다. 플러스팁의 박지호 선수. 지난주에 2승 무패. 자, 오늘 내리 4, 5경기 두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자, 과연 올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선수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서고 있는 선수 안석열 선수입니다. 자, 첫 승을 따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내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첫 승 따냈기 때문에 그 연승가도 달리고 싶겠죠. 2승 2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박지호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센게임의 MBC 게임 스타리그 루키 특별전 2주차의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지호 선수의 진영 10시 방면에 위치해 있고요. 자, 안석열 선수가 대각선 5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승리감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정에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안석열 선수. 예. 일희 일비 할 필요는 없죠. 예, 자신이 얼마만큼 이 무대에 적응하면서 준비해온 전략을 펼쳐놓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역시나 이 짝수로는 위치가 표시가 안 되는데요. 11시입니다. 박지호 선수가 11시, 안석열 선수 5시입니다. 네.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짝수 위치에 스타팀이 있으면 그때는 짝수로 나오겠죠. 네.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미네랄로 숫자로 써놓는 방법이 있죠. 10시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롯데에서는 6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6시 한 반에서 7시쯤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6시라고 짝수로 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 예. 자, 박지호 선수 11시입니다. 자, 정찰 예, 먼저 들어왔고요.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는 12시, 2시, 6시, 8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일반적으로. 네. 과자수네요. 네, 그렇죠. 선수들은 8시를 9시라고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예. 예, 선수들 중에서는. 하드코어 질러나 씨의 움직임. 네. 박지호. 뭐, 포기할 이유가 없죠. 초반에 그 질럿 한 기가 숨어 들어가고, 초반에 질럿 한 기가 당도를 하고, 그 뒤로 두 기가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드론도 잡을 수 있고, 저그의 빌드 자체를 흐트러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공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박지호 선수 스타일대로 한번 밀어붙인다는 그런 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네. 엔터 더 드래곤에서 포토스 대 저그. 프로토스가 가져갈 수 있는 초반 이득이 역시 그 초반 하드코어 질러너시로 인한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압박 플레이인데 그걸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지호 선수도 그렇죠. 안석열 선수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드코어 질러너시를 포기하고 의외적으로 원게이트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보다 사실 투게이트를 해서 예, 질럿으로 초반에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경우가 확실히 승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가 분명히 예측 가능한 그런 하드코어 질럿러시라고 할지라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선수들이 포토스 게이머들이 각종 대회 이제 방송 대회가 막 활성화되기 직전쯤에서 이제 방송 대회가 이제 막 만들어졌을 때쯤에서 참 신기한 게 그냥 배틀넷에서나 뭐 혹은 게임하이 뭐 이런 레더 게임 이런 데서는 투게이트를 못 이기는데 네. 방송 대회 때 이상하게 투게이트를 이기는 경기가 많이 나오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야, 식으로 진짜. 초반에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드론에게 좀 피해를 입혀줬고요. 마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난주에 그 서경종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2맵에서 경기를 했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그때는 뭐 서경종 선수가 해처리를 약간 밑쪽에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해처리가 있는 위치에다가 질럿 두 개를 숨겨놨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해처리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저글링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예, 입구를 막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추가 질럿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의 압박. 그 포토스 유저들이 참 투게이트를 하지 않으면 투게이트는 아, 예, 뚫어버리죠. 드론까지 뚫어버렸어요. 드론 잡았어요. 네. 와, 드론 잘 무시하네 그냥 드론. 아, 드론 둘 잡아냅니다. 야, 이야, 박수가 나오는 컨트롤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좀 지금 박수를 쳤습니다. 예. 박지호 선수. 네, 그 초반에 그거를 밀쳐내기 위해서 처음 질럿에게 다가갔었던 그 드론을 1.4로 잡아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울에게 맞으면서 다시 드론 또 다른 드론을 잡아내니까 이번에는 그냥 성큼 콜로니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초반에 질럿 러쉬를 해서 질럿 푸쉬를 해서 본 효과가 예,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득을 네. 본 거죠 지금은. 예, 이제 돌아와도 그만입니다. 초반 드론에 드론 하나 잡았고 질러 하나 들어가서 잡았고 그리고 지금 드론 둘이 밀치기 하러 나왔다가 잡혔으니까 둘 잡혔고 이제 성큼 콜로니에 투자한 드론 플러스 1 데더 총 4시 4시 지금 자원 채취 못하고 지금 건물 짓고 잡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질러 하나 예. 손해봤죠. 그렇죠. 예, 질럿들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회군을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쫓아가서 잡기도 참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박지호 선수가 굉장히 완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안석열 선수는 또 장기전에 능한 선수이니만큼 경기를 지켜볼 만한 가치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자, 퍼져서 양갈래로 한번 네. 추격을 해봤습니다만 안석열 선수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8마리에서 지금 더 추가가 되고 있고요, 질럿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그가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온리 저글링입니다. 그냥 프로토스가 한 번쯤, 드론 한 번대쯤 쌓이면 이제 다시 한번 압박하러 슬슬 나와주고 싶거든요. 그게 사실 프로토스의 심리인데. 네. 한 번대쯤 쌓여서 슬슬 나왔을 때, 본진에서 가스 채취 안 하고 스피드업 8 그 가스만 활용한 다음, 저글링만 계속 찍어내서 세 부대가 3방향에서 덮치고 네. 올라와서 게임 끝나는. 그렇죠. 예, 그런 선택도 하긴 하는데,
안세근 선수는 일단 장기전으로 몰아가자 이 생각이네요. 네, 뭐 강도경 선수가 그런 식의 좀 극단적인 플레이를 잘 했고 그 저글링으로 경기를 끝내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드론 이렇게 잡히면 저글러들이 못 이긴다. 이거 뭐 중장기전 가면 진짜 못 이기니까 네. 그냥 그 중반 이전에 확실히 승부를 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뭐 엄청난 수의 저글링 운영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안세근 선수는 그냥 노멀하게 게임하고 있죠. 일단 박지호 선수가 이것 이후에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 안석열 선수가 알고 있으니까 예, 최대한 지금 안석열 선수가 경기를 여유 있게 이끌어 나가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는 일단은 안석열 선수가 이런 식으로 예, 경기를 약간 느슨하게 가져갈 때 테크트리를 확보한 것으로 상대의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지덜러시 타이밍을 만들어내면은 네. 그러면은 박지호 선수가 100% 이기는 경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히스테라 리스크대는 올리고 있습니다. 한식 지역에도 확장을 일찌감치 시도를 해놓고 있는 안석유 선수. 이거 타이밍상 박지호 선수가 질러 스피드업이 돼서 딱 치고 나오면, 예. 그 병력의 피해 너무 많이 입을 것 같은데요, 안석유 선수. 그렇죠? 예, 오버로드 잡고, 네. 테크트리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성큰 콜론이 다소 방어를 해도 막아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예, 그런 경력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버로드 이런 식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데 또, 누적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그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가끔 하는 겁니다. 자, 세 마리째. 아직까지 예. 라바들은. 놀고 있죠? 네. 예, 오버로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돼서, 러커라든가 러커 생산 타이밍이 또 늦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반업된 질럿에 앞마당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석열 선수는 얼른 정리를 하고 러커 두 기 생산을 해서 앞마당과 그 다음에 자신의 본진에 올라오는 입구에다가 버로우를 시켜놓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때리던에 계속 때려가지고 네. 자신도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아, 질러 너무 많은데요. 게다가 뭐 지난주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저 커세어 한 기가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 계속 신경을 긁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 한 군데다가 집중하기가 힘든데 그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격이나 뭐 방어를 만들어낸다면 안석열 선수가 정말 경기 유리하게 다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빠르게 치고 나오는 박지호 선수의 질럿 부대. 공일업 됐죠? 네. 공일업, 반업 둘 다 됐습니다. 피가 막히면 타이밍. 앞마당 못 지키겠습니다. 앞마당으로 뛰어야 되고 앞마당은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 힘들거나 아니면 지킨 하나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네요. 성큰 예, 예. 하나가 더 본진보다 더 건설이 되고 있는 앞마당 지역인데요. 자, 본진 쪽에 뒤쪽으로는 다크템플러 오버로드! 있네요. 두 개나 있습니다. 셋이죠? 셋인가요? 일단 네. 아래쪽에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해처리가 보호색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왜 안 들어가죠?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왕자왕 네. 약간 헤매는데요. 다크를 먼저 들여보내서 좀 최대한 효과를 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성크에게 네. 둘 얻어맞았고요. 글쎄요. 너무 효율적인 공격을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그렇죠. 자, 러커 생산이 돼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안성현 선수. 질럿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만약에 역공을 오게 된다면 그 역공은 다크 템플러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 질럿으로 과감하게 앞마당 쪽을 예, 찔렀어도 됐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커 볼 타이밍은 좋네요. 이거 박지호 선수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건 아까 로보틱스를 올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옵저버가 그 보유가 되고 나면 싸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러커와 뭐 소수 히드라 저글링에 그야말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탄 조이기를 당하면서 패배하는 프로토스 유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다소 네. 병력을 낭비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쨌든 앞마당을 지역에 공격 가서 성큰 콜론이 부수고 해처린 결급하게 못 시키더라도 드론 다 잡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이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어차피 네. 예, 상대가 러커를 보유를 할 거라면은 예, 질럿을 지금 러커가 나올 것을 알고 로보틱스를 지은 다음에 공격을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초기 공인업된 질럿들이 앞마당으로 달려들 때 앞마당 쪽에서 그 효과를 보는 것보다, 이거. 자, 예, 여기서 안 들어오죠. 싸울 것 같은데요. 싸우죠. 야, 하이템 블러가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아, 신경승이 러커 네. 어이없이 그냥 하나 잡혔고요. 만약 이걸 노렸으면은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좋은 플레이였던 겁니다. 끌어내서 공격을 예. 다 끌어내서 잡아냈습니다. 이야, 박지호 템플러 또 뭐 둘도 아니고 하나만 달랑. 저게 로보틱스 파실리티 올리고 옵저버터리 올리고 옵저버 뽑느라고 네. 지금 게스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해야 했으니까요. 지금이야 이제 슬슬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박지호 선수 사업 드라군 갖출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로나나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한번이 업그레이드 예, 네. 찔러보고 그 다음에 게이트 숫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어떤 식으로 방어타워가 건설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저 오버로드가 가져다 줘야죠. 자, 미네랄 네. 확장 쪽에도 파일런 하나를 워프로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병력을 만들어 나옵니다. 안석열 선수 유닛 꾸준하게 나오죠. 자, 중앙 쪽에 다시 한번 맞부딪히는데요, 네. 양 선수. 자, 뒤로 일단 후퇴, 박지호. 야, 질러. 질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 네, 뭐, 물론 러커와 전원식으로 다리가. 아, 없죠. 자, 유인을 해냈고요. 네. 자, 러커 움직일 때, 아, 뒤로 오르지만 계속해서 후퇴를 합니다. 이거 저가 좀 싸우기도 좀 분명히 꺼려지는 상황이긴 해요. 러커가 저 정도 숫자가 있으면. 소폭도 까다롭긴 한데 아, 그리고 앞쪽에 치고 갑니다. 박지호 선수의 반격. 자,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 제대로예요. 예, 지금은 그냥 싸워도 되는데 질럿들이 워낙에 러커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HP가 좀 낮아져 있다는 생각하에 퇴근하는 모습이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전술적인 플레이가 아주 빛이 났습니다. 박지호 선수 안성현 선수는 초반 드론 내 손에 본 것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야금야금 앞에 튀어나오고 있는 선두 부대는 전부 다 괴멸을 시켜놓고 자신은 또 후퇴를 합니다. 네, 질럿들이 그 빠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예, 빠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이런 그 전술적인 플레이를 박지호 선수가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드라군들이 예. 사령거리 업그레이드된 드라군들이 슬슬 갖춰지고 있고 옵저버도 계속 나와요. 자, 드라군 무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뒤쪽에 드라군 무대 하이템플러 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옵저버는 일단 잡아냈고요. 안소민 선수 옵저버 뒤쪽에 하나 더 있네요. 또 두 번이면 잡히죠. 네, 러커 파괴, 러커 없습니다. 안석열.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예,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요. 자, 기회 잡은 예. 이상 물러나지 않고 중앙 이미 내줬던 자리까지 다 치고 들어왔습니다. 질럿들을 선두에 세워서 질럿들이 소비되는 만큼 이제 뭐 드라군들이 예, 추월이 그렇죠. 된다거나 예. 네. 이런 식의 유닛을 예, 바꿔주는 그런 식의 그 침착함도 대단히 좋고요. 러커가 나왔을 때 분명히 안석열 선수는 상대가 질럿밖에는 없으니까 분명히 이거 잘 싸우면 승산이 있다. 질럿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용기 있게 달려들었었는데 그 상대의 과감한 공격을 그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질럿 컨트롤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다는 그렇죠. 거. 이 박지호 선수의 이번 그 여기까지 지금 경기를 이끌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좋은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박지호 선수 또 이제 생산력 하면은 둘째가 나면 서러하는 그런 선수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미나라 확장 한 번씩 했고요. 네. 풀로 들어가고 본진 자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박지호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도 미네랄 뭐 500 이상을 안 남기는 선수예요. 자, 뒤쪽으로 한번 돌아서 들어와 봤습니다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 아, 테로에다 사이렌 스톰인 거죠, 지금은. 네. 압도적인 물량이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테크트리 아니면 하이브 테크트리 아니면은 지금으로서는 예, 저런 그 공격에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점점 드라운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박지호 선수입니다. 멀티도 지금 예, 먹을 만큼 먹었죠. 그 하단 쪽에도 지금 넥서스 하나를 워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번에 다시 본진과 앞마당 한식 지역을 갈라놓고 있는 2억 공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운. 자, 이제는 한시 점령을 네. 위해서, 점멸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못 막죠. 자, 러커 둘과 성큰 셋이 방어 병력이 적은데요. 네. 자, 하이템플러가 맨 앞에 선두. 병력의 조합이 너무 좋고, 게다가 하이템플러. 아, 스톰 한 방에 드론과 러커 네. 박살이 납니다. 자, 아래쪽에 들어온 병력. 역시 스톰으로 이미 약화시켜놓은 이후에 드라운의 공격. 야 자, 차례차례 스톰 밭으로 들어오네요. 지지죠. 자, 경기 포기 지지. 안석열 선수. 자, 자신의 마지막 경기 진지 선언으로 마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가
지난주 2승 무패, 오늘 자신의 첫 번째 경기, 오늘 제4경기에서 안승근 선수에게 1승을 추가함으로써 3승 무패를 기록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지우 선수가 3승 무패, 그리고 한동 선수가 3승 무패, 마지막 남아있는 루키전 제5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안승근 선수를 누르고 박지우 선수 1승을 추가합니다. 자, 이 박지호 선수의 짜임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짜임새 있는 컨트롤과 전략에 안석일 선수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박지호 선수와 한동우 선수의 경기, 5경기는 어떨 것이다라는 예상, 오늘의 첫 번째 경기와 지금 이 네 번째 경기를 보고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지호 선수, 한동우 선수 대단히 재밌는 경기 만들어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 지금 방금 전 경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박지호 선수 이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플레이는 거의 100점 만점인데요. 네. 네, 초반에 하드코어 질러너시로 이득 볼 거 다 보고, 테크트리 올려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저그에게 상대방이 테크트리를 올려서 어떤 공격을 한다라는 건 대단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감을 10분 잘 활용해 컷웨어로 오버로드 몇 개 잡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할 타이밍을 아예 주지 않은 다음, 공격 올 만한 엄두를 내지 않을 만큼 이제 포톤 캐논도 미리 건설해놓은 모습 보여줬었죠. 그리고 유닛 갖추면서 치고 나와서, 사실 또 거기서 유닛 어느 정도 좀 소모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한 번 더 참았다가 옵저버 추가된 타이밍에 전술적인 아주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이득을 많이 챙겨가는 플레이, 앞마당 멀티 활성화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요. 이건 100점입니다. 예, 반면에 안석현 선수는 초반에 하드코어 질러너씨의 피해를 입으면서 경기를 완전히 말려버렸었던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상 중후반감에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하에 플레이 했었지만 결국엔 전술적인 플레이들에 많이 말리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와, 오늘 이 한동훈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기세를 보니까 오늘 게임 컨디션 대단히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5경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가 안석일 선수의 마음을 거의 읽고 리드를 해나가면서 경기를 펼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까지 여러분께 보내드렸고, 루키 특별전 2주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와 한동호 선수의 경기인데요. 잠시 뒤에 과연 어느 선수가 올킬에 성공을 하게 될 것인지 잠시 뒤에 여러분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